안녕하세요.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저 여러분들에게 너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범 및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좋아요, 구독, 신청 꼭 챙겨주시고요. 그럼 지금부터 너클 서비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너클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언더스핀 그리고 커트 서비스라고 하죠. 커트, 하회전 서비스를 넣으면서 상대방에게 교묘하게 속이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너클 서비스는 무엇일까? 뭔가 새로운 서비스일까?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흔히 여러분들이 커트 서비스를 넣는데 회전이 커트성, 하회전이 안 먹으면 그게 너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커트 서비스 넣으실 적에 보세요. 맞는 순간에 탁! 보세요. 맞는 순간에 이 손목이 들어가게 되면 자, 흔히 이거를 하회전이라고 하죠. 보세요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안 쓰고 그냥 넣으면 자, 지금 서비스가 돌아오지 않잖아요. 그럼 이거를 너클 서비스라고 합니다.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클 서비스가 리시브하기 정말 편해요. 뭐 플릭도 할 수 있고 세워서 커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푸시로 밀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서비스를 커트 서비스와 너클 서비스를 교묘하게 막 헷갈리게 계속 섞어서 넣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렵다는 회전 서비스보다도 더 막 헷갈려가지고 리시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뭐 흔히 뭐 상대방이 회전 서비스를 넣으면 그 회전을 역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더 어렵게 줄 수도 있지만 이 너클 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우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너클 서비스를 어렵게 넣기 위해서는 내가 커트 서비스인 척 하면서 너클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. 자, 이제 너클인 척 하면서 손목을 써주면 너클인 척 하면서 맞는 순간에 손목을 써주면 이렇게 스핀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연습을 하실 적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클을 먼저 연습하는 것보다는 맞는 순간에 이 손목을 쓰는 이 커트 서비스를 먼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세요. 하나, 둘. 자, 맞는 순간에. 그 대신 이 맞는 순간에 교묘하게 짧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. 보세요. 손목을 썼는지 안 썼는지 상대방이 모를 정도로. 지금 여기서 그냥 나오면 손목은 안 쓴 거고요. 하지만 볼은 짧게 2바운드로 넣는 게 좋습니다. 왜? 보통 이 회원님들이 플릭이 약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고 커트에 신경을 쓰다 보면 플릭이 조금 완전하게 안 만들어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너클은 짧게 넣어야 좋습니다. 이게 너클이 길게 들어가면 상대방이 공격하기 딱 좋죠. 드라이브하기도 딱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너클 서비스와 이 커트 서비스는 2바운드를 이렇게 짧게 붙이는 게 좋다는 거. 뭐, 툭 맞는 순간에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너클 서비스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커트 서브인 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쓰지 않고 그냥 밀어주는 걸 너클 서비스라고 합니다. 그냥 너클, 변화 없다. 그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 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맞는 순간에 손목이 들어가면 이 커트 서비스가 되겠고요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목을 안 쓰면 이런 식으로 너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기만의 그 특징인 뭐 이런 모션, 뭐 자기만의 서비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션을 이용해서 여기서 맞는 순간에 교묘하게 손목을 써느냐 안 쓰느냐 이런 차이점에 따라서 너클 서비스에 대한 이 변화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딱 잡아놓고요. 연습할 적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밀어보세요. 예, 그냥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잡아서 이렇게요. 그냥 그런 다음에 내가 모션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밀어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자, 하나, 둘. 자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뭐, 너클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진 서비스도 넣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처음 기초적인 것부터는 여기서 잡아서 그냥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.
제가 생각하던 선수들은 너클 서비스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. 상대를 속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나쁜 거지만 이 탁구 경기에서는 내가 서비스에 이어서 상대를 속인 다음에 상부 공격을 얼마만큼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클 서비스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를 실수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뭐 득점을 하기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서비스로 뭐 강한 뭐 우리가 패기전 서비스 같은 거는 득점까지도 바랄 수 있지만 이런 너클 서비스는 상대가 리시브 했을 때 내가 그 다음 볼로 공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클 서비스를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자 언더스핀 커트 서비스 맞는 순간에 이 손목을 주는 서비스에서 손목을 안 주는 서비스가 너클 서비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클 서비스는 커트 서비스에 의해서 스핀을 안 주는 서비스를 너클 서비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 오늘 어떻게 너클 서비스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박찬규 탁구 레슨 좋아요 구독 시청 꼭 눌러주시고요. 제 영상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시고 제 영상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그리고 제 영상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박찬규 탁구기실 앞으로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. 지금까지 박찬규 탁구기실의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